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 경제 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즉생의 각오로 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공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지킵니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앙이라. 일대 10의 법칙.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리 각이라. 네. 뭐죠? 선업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3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소년소녀가정, 학교장, 한부모가정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구청, 시청, 직장, 재능.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세개 단체 중에서 특히 요 단체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310분, 네,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네,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네, 꼭 하시고요. 그래서 이 투자 결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결과 사필귀정.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금은 종합 시황, 저녁에 올려드렸죠. 6시경에. 어떤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뭐 의견, 네, 좋습니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투자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그 댓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말에 좀 자세히 좀 말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바빠서, 지금 시장이 막 급변하니까. 거기에 제가 에너지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 한가 할 때, 그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그 다음 금융의 국제경제편에 몇 가지 중요한 좀 내용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이데일리에 9월 엠파이어 지수 3.7에서 17.0으로 급등. 제조업 회복 중이란 이런 그 기사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머니투데이도 이제 기대 이상. 네. 그러면 연준이 돈을 풀 이유가 없습니다.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요 속보로 WTO에서 미국 대중국 추가 관세 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이런 타이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그럼 한번 더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작정을 했죠. 여기 보면 미가 화웨이 때린 지 3년, 중 테크 굴기 싹을 밟는다. 이거는 어떤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격하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WTO에서 이런 식으로 좀 한다는 게, 글쎄 이제 공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반발하죠. 중국 때리기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다대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각자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더 격화될 것 같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뉴스도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의 공부거리로서, 우리는 공부거리입니다. 모든 게. 그런 게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분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추천 채널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분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안목이라고 그럴까요? 네. 안목을 세우는 데는 또 이만한, 채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새벽인가? 아, 새벽에 올라왔죠. 밤 12시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네,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늦게 올려주셨는데 요거 어떤 내용을 영상도 짤막하고요. 그러니까 자막 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프하고.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버핏 지수인데요. 네. 어제 178.4. 예. 좀 보시고, 요거, 뭐,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꺾인 상태예요. 이게. 네. 그래서 8월 30일 경에,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예. 이제 그때도, 요때가 이제 그 팬데믹 상황, 생길 때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의 지금 꺾임이 있는데, 이때 이제 GDP가 내려갔고, 그죠? 예, 요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잘좀 보시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뭐, 공정한 가치로 가려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100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178.4니까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버핏 지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이때부터 팔로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9월 2일 요 수요일 날 187.8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했던 게 이제 190 정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앞에 숫자가 바뀌었고 18에서 17로. 예,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못볼것 같습니다. 이거 한동안. 네. 187.8. 네.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 글쎄요. 봐야죠. 그거는. 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팔로우 잘 하시고. 네, 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상황을 잘 보시면, 네. 지금 이때 팬데믹 상황에서 갑자기 달러가 증가했다가 인덱스가 그러다 쭉 해서 조정을 주고 9월 1일 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9월 16일인데 좀 보시면 좌우에서 내려온 추세선을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한번 이 추세라는 것은 한번 돌파가 되면 웬만큼에선 다시 또 붕괴가 힘듭니다.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한 5거래일 걸쳐서 어제도 여기 지지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은 제가 호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상승 초입의 신호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떤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따 저녁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네, 이러고 있다. 여기 추세선을 지지하더라. 대단하죠. 네. 그래서 지금 93을 이제 회복을 다시 했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94. 예, 그 정도. 네. 그다음에 S&P 500 빅스. 네. 어제 일단은 저점은 찍었어요. 어제 저점을 찍고 저가가 24.88. 그다음에 고전 저점이 24.9 저점 깼는데 캔들이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컸죠. 네, 변동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네. 이쪽에 막 너를 띄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이제 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님께서 요거는 월물이 바뀌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월물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거 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저기 차트 공부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지지하는, 그죠? 지지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저점을 지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그래프대로, 차트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실 바랍니다. 근데 어차피 가격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후행스팬도 보시면, 네. 지금 뭐죠? 네, 캔들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호전되고 나서 안 바뀌었어요. 그냥 가격만 조금 내려왔어요. 네,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기, 예, 요기를 요렇게 좀 지지하는. 무슨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들? 쌍바닥. 요기, 요렇게. 자, 잘 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지금 요 위치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모습이 요쪽 위치랑 좀 비슷하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빅스입니다. 예, 얘는 안 죽습니다. 지금 현재, 예, 종가가 33. 30 위에 있어요. 아직 이제 위험하단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전환선 기준선 호전. 네, 크로스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안 바뀌었습니다. 가격만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상황을 보시면, 예, 구름대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네, 조그만 양봉 들어왔고, 후행스팬 캔들 위 상승 추세. 네, 잘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저가는 찍었지만 어제 또 저가를 또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일단 구름대 지지가 나왔다. 자, 요 모습을 보시면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저점 찍고, 네, 올라왔다가 구름대 지지하고 양봉 세우는 거 비슷하지요? 네, 여기랑. 이때는 가격이 한14 정도였습니다. 14. 그러다가 한22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지하고 구름대 지지하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 네, 잘좀 보시고. 자, 여기서도 패턴이 똑같죠? 네, 살짝 저점에, 네, 올라가고, 네, 구름대 지지. 네, 여기서 이제 한 며칠 더 보낼 수도 있겠죠, 여기처럼. 그죠? 네, 잘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NDX, SPX. 자, 뭐 이쪽은 다 아시죠? 낙관 버블. 지금 올 버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자, 월봉, 다크 클라우드 커버. 예, 어제 조금 뭐가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 예, 어제 0.9% 예, 올랐죠. 나스닥이 좀 오르는 관계로, 예, 그 대신 요 앞에 있는, 네, 요렇게 양봉이 스탑 캔들 생기면 요 앞에 있는 음봉의 저항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아, 저항 받고 있네요. 그죠? 못 올라왔죠? 힘이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 횡보 비추세 구간, 예, 후행스팬 캔들 위 살짝 올라와 있다. 그래서 요 상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 여기 고점은 제가 보니까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고 올라오더라도 어떤 피보나치 룰에 의한 되돌림은, 예, 좀 지킬 것 같다. 예, 그런 거 확인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에너지 섹터입니다. 더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잘좀 보시고. 어제 마이너스 0.7%. 네,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거 보실 때 거래량을 좀 보십시오. 네, 빨간 거래량은 별로 없죠. 네, 파란 거만 있습니다. 이쪽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는 그 상승에 대한 그, 왜냐면 이제 종목들을 하기 때문에, 예, 상승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강합니다. 근데 시장은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따가 좀더 쇼킹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섹터, 네,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까 기사 보셨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네, 내부적으로는 안 좋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지금 밑으로, 네, 땅굴 파고 있다. 네, 잘 보시고요. 자, 그럼 금융 섹터는요? 자, 금융 섹터도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 사태, 금융 위기. 금융 위기니까 완전히 다 폭삭한 겁니다. 그거를 유동성이라는 그걸로 극복을 하고, 예, 이번에 폭삭할 뻔 하다가, 예, 연준이 돈을 푸는 바람에, 예, 간신히 막아놨는데, 지금, 예, 서서히 뭔가 또 조짐이 보입니다. 월봉상에서. 예, 슈링 스타. 예, 요 반등에 대한, 예, 캔들이 떴습니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구름대 지금 저항 받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비추세 구간이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뭐죠? 하락 추세. 아시겠지요? 네,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 한 번은 빠져야 된다. 예. 일봉을 보시면 자, 일봉 같은 경우는 예, 이렇습니다. 어제도 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처참하다. 예. 그래서 단기적인 이 고점도 못 벗기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보면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매도가 더 많습니다.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구름대 지지하고 있지만 조금 별로다. 그래서 이건 금융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건데요. 개별 종목 보면 진짜 웃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1.36%. 좋다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산업재 섹터. 요거는 조금 이제 견뎌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파동 공부 진짜 좋습니다. 좀 해보시고요. 하나, 둘, 뭐,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얘는 하락했었죠. 그죠? 네. 경제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 산업재 섹터 보면. 그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저점이. 엄청나죠?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줬는데, 자, 일봉을 보시면 얘도 좋다 말았다. 네. 왜냐? 여기 고점을 찍고, 고점 상황에서 지금, 네, 음봉이 떴다. 거래량 조금 실리고, 아주 눈곱만큼 실렸고, 네. 그래서 얘도 좀 상황을 잘 보여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네, 조금 강보합, 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네,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입니다. 러셀 2000은 어제 0.08% 마감을 했습니다. 힘을 못 받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지표 값을 보시면 정석대로 갑니다. 고점이 낮아졌죠? 저점도 낮아지죠? 고점 또 낮아졌죠? 그럼 이번에는요? 예, 저점 낮아질 차례입니다. 근데, 자, 고점 낮아지고 또 낮아졌죠? 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라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얘가 흘러가고 있다고 잘 표시해 준 겁니다.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요 추세를 그리면, 하단과 상단을 그리면, 자,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얘가, 어떻죠? 예. 내려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왜요? 얘가 한 번은 풍덩 빠져야 되거든요. 이쪽에. 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008년 여기 풍덩 한번 빠지고 나서요. 한 번도 빠지질 않았어요. 이번에 빠질 뻔 하다가, 예, 그래서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떻죠? 보세요. 예. 자, 캔들. 네. 도치 캔들 떴죠. 이브닝 스타. 예. 그 다음에 역전. 예,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예. 맞죠?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이후에, 물론 이런 급격한 하락은 없겠지만, 희망사항이죠.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미국 동시 만기일 금요일. 예. 그거를 잘 보셔야 된다. 미 연준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S&P 500. 네. 다클라우드 커버. 네. 맞죠? 네.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자. 어떠세요? 느낌이? 자, 캔들 무슨 캔들이죠? 스타 캔들. 자, 그런데 거래량 나왔고 제가 항상 이렇게 큰 음봉 나오면 자, 옆으로 긋는다 그랬죠? 네, 저항을 받았네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삼고라에 올라가서 저항받고 음봉. 예, 기준선 전환선 횡보. 예, 후행스팬 캔들 위에 살짝 있지만 이 매도세가 만만치 않다. 예, 고점은 극복을 못했고요. S&P 500 힘이 없습니다. 0.52%. 예, 어제 마감을 했고. 자, 지금 잘 보실 게이 거래량들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터졌다?
물론 이 당시에도 고점 부근에 좀 터졌는데, 자,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동 주다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연준에서 스탠스가 돈풀 거야. 예.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당연히 올라가죠. 아, 돈 푸는데 무슨 장사 있습니까? 예. 그 머니 프린팅 하면 근데 또 올라갑니다. 예, 저도 이번에 그 아주 뼈가 저리게 느꼈는데. 자, 그래서 이제 S&P 500만 좀 이런 아주 강한 모습이죠. 예. 예, 앞에 지수들 비교한 거잘 보십시오. 얘랑.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 뭐, 올 버블, 네, 닷컴 버블, 네. 그리고 첫 음봉, 네, 여기도 첫 음봉 후 3개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표값 잘 보시고. 근데 얘는 다이버전스 맞아요. 자, 고점이 올라갔는데, 맞죠? 네, 고점이 올라갔는데, 네, 이거는 고점이 내려왔다. 다이버전스다. 한 번은 여기 꽂아야 된다. 네, 제가 주장하는 거죠. 네. 아까하고 틀리죠. 러셀 2000하고 잘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각각 지수마다 그거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 네, 잘좀 보시고요. 어제 나스닥 1.21% 상승, 네, 도치캔들 떴습니다. 자, 이거 진짜 긴장하십니다. 지금부터. 네. 자, 도치의 특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 요거는 매수와 그 다음에 매도 세력 간의 팽팽한 균형이다. 얼로 튈지 모른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요 도치캔들의 고점을 넘는 흐름이 나오면 상승. 자, 그 다음에 요 도치캔들 네,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하락. 딱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상승하려고 딱 봤더니 기준선과 전환선 횡보하고 있지만 저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요 음봉의 고점, 요 저항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요 저항을 받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예, 잘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려오면, 네, 내려오면 요 밑에 구름대에 지지가 있습니다. 예, 요또 저점 지지, 요 부분, 예, 그래서 요 부분 1,750 부분 지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 11,500 여기를 돌파할 것인가? 예, 그건 다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다? 예, 연준한테 달렸다. 도치캔들 뜨면 핸드폰 끄고 친구 약속 취소하고 요새는 약속 못 하네요, 그죠? 네, 모임도 못 나가네요. 예, 팬데믹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주 팽팽합니다. 나스닥. 간 보고 있는 거죠. 빨리 연준 보고 돈 내놔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왜 지금 변곡 구간이냐. 여기 까만 선이 후행스팬인데요. 후행스팬이 한번 이렇게 이탈하고 나서, 캔들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 이렇죠. 캔들 한번 위로 올라타고 나서, 한 번도 없었다가, 네, 지금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요 후행스팬이 예,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면요. 요 캔들 밑으로 이탈을 하죠. 예, 캔들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쪽 상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서도 구름대 지지하다가, 예, 또 폭락하고 나서 또 저항받다가 내려오는 상황. 여기도 똑같이 연출될 수가 있다. 진짜로 주의하시라. 예, 이런 폭락은 없겠지만, 서서히 내려가더라도, 요 후행스팬이 이 종가 상황이 네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 됐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후행스팬에 촉각을 세우라. 요거대로만 매매해도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 실패가 없어요. 예. 어제 금은종합시황에서 그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예, 실패했다고 코스프레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와서 하는지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건 뭐냐?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칙이 있으면 절대로 예,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채널에 흠집을 내려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고정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묻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예, 모든 유튜브 채널, 저는 진짜 변방의 장수기 때문에 와서 코스프레 해봐야, 예, 별론데, 뭐 몇십만, 뭐 이렇게 되는, 아니면 몇만 되는 채널에 그 내용을 듣고 투자했는데 망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네. 이런 원칙도 없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이 후행스팬. 얘만 잘 봐도 절대로 실패 안 한다. 이거 하나만 갖고 매매하셔도 돼요. 캔들 위에 올라설 때, 바이. 캔들 밑으로 깰 때, 셀. 예? 지니까 청산이 그것만 해도 절대로 실패 안 해요. 이때만 샀었어도. 네, 이때쯤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려올 때, 이때쯤 팔아도요.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아세요? 네. 엄청납니다. 이때 깰 때, 다 쇼치고, 네. 올라갈 때, 네. 롱치고. 그래도 수익 납니다, 이거. 아시겠죠? 왜? 여기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은 먹는 거예요. 예. 네. 이건 못 먹어도. 그러니까 뭐냐. 제가 요 상승할 때 엄청나게, 네. 폭락 얘기했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저는요, 예, 기간을 엄청나게 길게 봐요. 예. 롱하게 봅니다, 롱하게. 그래서 저는 이 파동 자체가 하락 파동으로 보인다니까요. 물론 조금 올라갔네, 이 정도는 돼요.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떻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제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길게 보는 사람하고 대놓고 와갖고 코스프레 해봐야 손가락만 아프고 입만 아픈 거예요. 예. 원칙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주말에 하기로 하고,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 눈에는 이게 보이더라. 예. 자, 반도체 지수죠? 네. 지금, 네. 얘는 아주 널뛰고 있죠? 스탁 핸들. 자, 요 심리가 지금 아래 그림자하고 윗 그림자 요 심리를 잘 보시면요. 지금 뭔가가 지금 심리가 아주 팽팽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반도체 지수는 그러더라고요, 얘는.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때도 내려올 때 여기 보십시오. 아래 그림자들, 윗 그림자 보시고 와 팔았다가 또와 샀다가 얘는 또 특이하게 또 이래요. 심리가. 예? 그래서 무려 여기 한 7개월 머물다가 내려왔어요, 얘는. 반도체는. 예. 지금도 그럴라 그래요, 지금. 지금도. 예. 그래서 이렇게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일봉을 보시면 자, 얘는 어떻죠? 네, 좋습니다. 살짝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나스닥보다는 좋은 모습인데, 그러면 요 반등에 대한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반등이 들어왔죠. 이때 무조건 찍어봅니다. 뭐를 피보나치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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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 네, 몇 퍼센트? 한50% 정도 돌렸네요. 그죠? 여기 38.2% 돌리다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럼 얘는 위로 조금 더 열어놓으세요. 61.8%. 더 가면 78.6%. 네. 자, 그런데, 자, 120분 봉을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SOX도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어제는 좀 올랐죠. 1.72%. 예. 나스닥보다 좀 오른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입니다. 자, 제가 다우지수 이 역사, 1800년대 말부터 해서 올라오는 거, 예, 잘좀 보시고, 이때 상황과 경제 상황이 너무 똑같다. 이 메가폰 패턴도 그렇고, 그죠? 예, 이런 부분. 네, 그래서
파동은 아직도 난해합니다. 제가 고민 조금 하는데도 일단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어떤 큰 병고 그랜드 사이클이냐 아니면 여기서 살짝 마무리할 거냐, 그게 제 화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좀이 메가폰 패턴에서는 보시면 여기서 얘는 1929년 상황, 요 밑에 하단 메가폰 패턴 하단을 깼죠. 근데 저도 여기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몇 개월이 걸렸냐면 무려 3년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3년을 봐야죠. 근데 짧은 기간만 보고 뭘 주저리 주저리 얘기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현재 상태를 좀 볼까요? 자, 지금 요렇게 스탁 핸들 만들고 있고 안 빠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얘도 다이버전스 꼭 확인하시고, 주봉을 보시면 힘을 못 받죠. 2주 전에 운봉을 극복을 못하고 거기 저항 받는 거 보이시죠? 기준선 횡보, 전환선 지금 횡보로 들어갔고, 지금 여기 종가상으로 이제 고점을 못 벗기는 상황. 자,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어제 0.01%, 얘도 살짝 반등을 줬는데 음봉 떴고, 그죠? 여기 고점을 넘었나요? 얼마죠? 고점이 28174, 28231. 조금 넘었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자, 요거 후행스팬 지금 캔들과 도킹 예정입니다. 잘 보시죠? 그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종목을 좀 하겠습니다. 종목을 좀 하겠는데, 일단은 몇개 종목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도이치뱅크입니다. 자, 도이치뱅크가 그때 이제 리먼 사태가 이제 일어나기 전이죠. 2007년 5월 달부터 움직임이 보였어요. 움직임이 5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7월 달 저점이 어디냐? 2009년 1월 달입니다. 1월 달. 이게 금융 위기입니다. 은행들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해서 반등은 줬는데, 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계속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140달러인데요. 지금 현재 가치가 9.11달러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2.57% 빠졌어요. 여러분 이 주식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옛날 우리나라 그 코스닥 닷컴 버블 때 폭등하고 나서 폭락하고 이러고 지금 내려온 모습하고 똑같죠. 아니면 어떤 정리 매매 들어가는 그런 주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물렸으면요, 어떻게 되죠? 아살이 난 거죠.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현실을 직시하셔야 된다. 금융 위기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회복을 못했다. 근데 JP 모건 이런 애들은 아직 쌩쌩하죠. 쌩쌩합니다. 근데도 힘을 많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금융 섹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금융 섹터가 이게 올라온 게 어떤 몇몇 종목의 JP 모건인데 이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도이치뱅크는 완전히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지금 그때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저점까지 찍었습니다. 이게 저점이 얼마냐면 4.99입니다. 4.99. 4.99. 요때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역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살짝 이 연준의 돈 풀기가 시작되면 살짝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일봉을 보시면 자,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99고요.
맞죠? 요거. 예, 여기가 저점이고, 자, 덤풀기, 반등, 예.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 지금 구름대 깼고, 예,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 자, 만약에, 자, 가정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이치방크가 여기 있는 요 저점. 그러니까 5를 깨는 강력한 흐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추세적으로. 네. 지금 보시면, 요, 삼각 수렴 패턴을 이거 깼어요, 밑으로. 구름대 밑에 이탈했고, 어제 2.57, 자,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5를 깬다. 요걸 깬다. 예. 얘 파산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막을 겁니다. 얘 파산하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얘네들이, 그, 파생 상품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특히 뭐, CLO 이런 거. 지금 그래서, 한쪽에 어떤 그, 시한폭탄, 하나만 터지면요. 예. 아사리로 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도이치뱅크 지금 한몇달 만에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예,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예, 고점을 못 넘고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자, 여기 있는 저점들을 깨는 이런 흐름들이 생긴다? 골치 아프죠? 네. 지금, 네,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 역전 현상 생겼고,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초기 모습입니다. 예. 얘도 이렇게 너를 띄었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내려올 차례인가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자, 5를 이탈하는지 여부. 예, 요것도 가끔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나. 예. 자, 그 다음에 은행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요건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지금 시티 그룹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 여기 고점이 565달러. 지금 현재 몇 달러? 예, 45달러. 이때가 뭐라고요? 네, 금융위기입니다. 자, 이때는요, 닷컴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에도 얘 되게 셌었어요. 엄청나죠?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하나, 얘는 웃음을 아주 크게 지었네요. 안녕하세요. 네, 폭락. 이런 게 금융위기다. 이런 게. 시티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이런 사실들을 알아요, 사람들이 다. 예. 그 세력들은. 근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예, 반등을 83달러까지 이제 주다가 지금 또 반토막 났습니다. 예, 좀 보시면, 여기가 83달러, 여기가 몇 달러? 30달러. 예, 그 다음에 현재는 45달러. 예,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 얘 흐름을 보시니까 어때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금융 섹터 모습하고 똑같죠. 예.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로다. 월봉에서는요, 뭐 아주 거의 폭락. 예, 지금 이거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어제 얘가 뭔 일이 있었나 봐요. 자, 폭락, 예,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하다가, 자, 어제 그제부터, 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9월 14일, 9월 15일. 여기 팬데믹 상황에서 없던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어?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 뭐지? 야, 왜 이래? 갑자기. 예. 잘 버티다가, 예. 없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되면요. 이쪽에 문제가 심각하게 뭐가 생긴 겁니다. 시티뱅크, 이거 날라가면요. 예.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는 거래량, 캔들,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감지를 하고, 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제가 계속한 겁니다. 근데 와갖고 뭐 조금 손해봤다고 징징대요? 나 그런 이런 건안 보이고요, 그죠? 예.
여러분은 제발 시야를 진짜 아주 그 분봉, 일봉, 심지어는 틱봉 이런 거 보고 하지 마시고, 예? 좀큰 시야로 좀 보시라 이거죠. 무려 이 차트는요, 예? 몇년 차트입니까? 1987년부터 86년부터의 차트입니다. 이런 걸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는 뭔가 대처가 되잖아요. 쌍봉 형태를 띄면 이건 폭락한다, 거의. 네, 폭락했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티그룹이 어제 거의 마이너스 7% 가까이 떨어졌다. 거래량 실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뉴스는 한 개도 안 나왔다. 예, 이거는 차트쟁이만 알수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잘좀 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게 애플입니다. 다클라우드 카바. 예, 지금 월봉 상인데요. 어제 0.16% 네, 밀렸습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일봉을 좀 보시겠습니다. 좀 겁나죠. 예. 일봉을 좀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어제 상승을 하다가 밀렸고 살짝 아래 그림자. 근데 중요한 거래량이 또 터졌습니다. 예, 지금 요걸 보시면 일단 하나의 요 파동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요 음봉. 예, 음봉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힘이 없어요. 예. 왜냐면 얘가 1등 주기 때문에 여다 대고 한번 팔아버리면 지수가 못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지금 기준선 전환선 지금 붙어 있습니다. 거의.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 지금 바로 여기 있고, 지금 뭔가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자, 얘도 보시면, 후행스팬이 쭉 올라오다가, 예, 지금, 네, 여기 지금 도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 후행스팬 내려오면, 네. 예,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지지를 하겠죠.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FOMC 회의와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 1에 전후해서 지금 시간외로는 마이너스 0.29%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점을 형성한 후에 반등을 못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얘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유가 아닙니다. 이쪽 상황을 잘 보시고 여기와 예, 여기를 잘 보십시오. 다릅니다. 완전히. 예. 이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생기면서도 뻘건 게 있었어요. 그죠? 예. 뻘건 거 파란 거 교체가 됐는데 여기는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다 파란 겁니다. 지금 액면 분할 후에 예, 딱 올라갔다 고점 찍고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글로벌리 세력입니다. 글로벌리 세력. 예. 그러면 이거는 이 매도는 견디질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린 게 이거 보고 그런 겁니다. 이거. 어제도 예,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예, 맞았죠. 뜯은 게 맞았죠. 네. 계속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또 달콤한 말을 하면 또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겁니다, 시장이란 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고요. 아니, 고점에서 이렇게 엄청난 음봉이 떴는데 여다대고 계속 매수 얘기한다는 게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자고요. 예? 아주 그 초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음봉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예? 거기다 거래량까지 증가하는데, 맞죠? 예. 여기 기세 좋게 반등을 시도했지만, 어때요? 지금? 터뜨린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댈 곳이라고는 여기, 예. 여기 구름대 지지밖에 없어요. 지금, 좀 있으면 역전되고, 그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요. 지금 또 시간에도 마이너스고, 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 현실은 안 보여요. 네. 결국엔 이걸 못 먹었다 이거죠. 불만이. 네. 불만만 쌓이면 어떻게 되죠? 불만? 불만. 네.
갈 대로 가야죠. 갈 대로. 네. 잘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자, 테슬라. 월봉상에서 행잉맨 목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제가 왜 자꾸 캔들 패턴을 말씀을 드리냐. 심리를 보라 이거죠. 심리. 예, 고점에서 목매달면 어떻게 되죠? 네. 뚝 떨어지면요. 예,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거래량 실렸고, 네. 아주 좋은 모습이 있는데, 예. 그런데 피보나치를 돌렸더니, 자,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 61.8%? 네. 거기 딱 지지하는 모습, 78.6% 저항. 예. 거래량 들어왔고. 예. 얘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위로. 예. 그런 모습을 띄고 있다. 그 다음에 시간에도 지금 보니까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0.6%. 예. 그만큼 매수가 많이 몰렸죠. 예. 그래서 뭐, 니콜라가 이제 꼬꾸라지니까 얘도 이제 어떤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반등입니다. 네, 고점을 넘어야지만 다시 상승으로 이어가는 모습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데이요? 예, 그것도 좀 제가 나중에 이제 기사 좀 공부 좀 하고, 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모습이었습니다. 자,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미국 금융감독원이죠. 미국의 금융감독원에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마이너스 8% 나갔습니다. 예. 예, 몇 달 전에 니콜라 갖고 열심히 떠들다가 이렇게 음봉 맞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이때 니콜라 떠든 놈들 진짜 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네. 몇 프로? 마이너스 8%. 현재 시간에도 마이너스 7%. 예, 물론, 이제,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글쎄요. 네, 저는 이 주식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예. 선수면 이런 거 다 먹고 나옵니다. 선수면. 네. 근데,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네,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한 4개 정도 종목을 봤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러분들 어떤 구간이다? 주의 구간이다. 엄청나게 주의하시고 관망을 좀 하셔야 된다. 나름 또 연습도 좀 하시고요. 네. 자, 요거는 30년 만기 미 국채 선물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1981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이다. 그럼 이 모습은 뭐다? 예,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와 있다. 보이시죠? 네. 자, 상승하면서 예, 하락하고 계속 또 이런 또 추세대도 있어요. 얘는 중앙에 예,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깼다가 다시 여기 타고 올라오다가 다시 여기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진폭이 커지죠 지금. 네. 자, 그러면 1980년대부터 미 국채 30년 만기 선물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본 거죠. 네. 이게 30년 국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멈추고 있다. 그죠? 자, 이게 버블이고, 그 다음에 이게 채권 쪽에 상당히 버블이 많이 낀 상황이죠. 이런 걸 보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 제가 그린 거대로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라면 네. 국채가 올라가겠죠. 국채 이자가 네. 보시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네. 자, 요거 30년 국채입니다. 자, 1987년부터 쭉 내려왔죠. 여기까지. 네. 아까하고 반대죠. 네. 그러면 얘가 튀면요, 위로. 네. 선물 가격 꼬나 받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지표상으로 월봉에 풍덩 빠졌고 지금 올라오려는 모양. 예. 네. 지금 양봉 세워놨고, 자, 지난달에 bullish engulfing
상승장악 심보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그만 음봉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자, 일드 커브 YCC를 도입할지 안 할지는 얘가 얼만큼 뛰냐. 예,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1점 예, 일단은 요 단기적으로 1.5 넘는지 요 고점을 넘는지 여부와 그 다음은 여기 네, 1.7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1.9 2 그러니까 마디가 몇 개죠? 여기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둘 예, 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네, 세 구간입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요세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 1.7, 2. 네. 지금 죽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전된 상황이고, 후행스팬 캔들 위 상승 추세. 네. 예. 네. 그래서 어제 1.33% 올랐습니다. 예. 네. 양봉 보이시죠?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올 버블, 주식 시장 버블, 채권 시장 버블, 네. 그 다음에 주택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버블, 네. 그래서 지금 올 버블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제발, please,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어떻게 보시라고요? 네, 저처럼 몇십 년 차트 올려놓고 보십시오. 자, 지금 삼각 수렴하고 있다. 3월 달부터. 예, 그 다음에 예, 요 부분 예, 지지하는 부분도 보이시죠? 네, 하락 삼각형이지만 예, 쇠기형도 된다. 그러면 여기를 넘는 순간, 그러니까 1.5를 넘는 순간, 네, 국채는 30년 만기 국채는 위로 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게 저랑, 그 다음에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섹터들,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선물 상황까지 우리가 체크하는데요. 하는 목적은 딱한 가지죠. 네. 예, 위기 대비죠. 위기 대비. 그거를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한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구독자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그 몇몇 애들이 너무 과한 걸 바래요. 그러면 돈 주고 하시라니까요. 돈 주고. 예. 돈 주고 하시면 돼요. 괜히 와갖고 분탕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시라고. 아이돌 후원하면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교육 채널이고. 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네. 근데 왜 손해보는 걸 여기 와서 코스프레를 하죠? 참 신기한, 네. 제가 볼땐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네. 아니, 리딩 업체 가면요. 한 몇백만 원 주면 진짜 잘해줘요. VIP 대접해주고. 예. 그런데 왜 자꾸 와서 그러는지. 아무튼, 개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 의견일 뿐입니다. 시파동 얘기하는 놈은 저밖에 없어요. 예. 참고만 하시라고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무조건적인 신뢰? 저는 강하게 얘기 안 하면요. 예. 직성이 안 풀립니다.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말만 믿고 뭐 투자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무조건적인 신뢰는 진짜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